일장의 투자 전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나올 게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하나요? 장마감. 장 마감 후에? 그럼 내일 새벽에 저희가 볼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좀막 예전에는 많이 봤던 기업이긴 한데. 일단 판기업 중에 첫 번째 발표하는 거라서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좀 변화를 할수 있는데요. 넷플릭스 하면 여전히 이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뭐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디즈니에다가 뭐 심지어는 구글까지도 다뭐 나오죠. 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고 하니 다 경쟁자죠. 이 산업 자체가 먹거리가 있으니까 다들 들어오는 끌어달라붙는 거죠. 거죠. 근데 이제 주목할 부분은 넷플릭스 자체의 가입자 수가 이미 포화 상태에 찼다라는 전망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미 많이 빠졌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참 웃긴 건데 넷플릭스의 실적을 아니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어요. 그날 두 군데 투자은행이. 근데 투자 의견을 유지를 했어요. 매수로. 그러면은 뭐 너무 많이 빠져서 목표 주가는 하향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 목표 주가 보통 하향 조정하면 밀리잖아요. 경쟁 심화에 뭐 어쩌저쩌고 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많이 빠져 있으니 좀 투자 의견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 근데 시장에서는 처음에 장 시작하기 전에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란 이런 것들 때문에 한 2%, 3% 빠지다가 갑자기 장 시작하면서 확 치고 올라가서 한 4%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뉴스 보도된 것들에 보면 아, 뭐 목표 주가 하향 조정했지만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봤던 사례.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못 나온다 하더라도 예견돼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오히려 반등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보다는 IBM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냐면 IBM은 IBM. 클라우드. 아, 클라우드 산업 때문에 이 IBM이 과거와 달리 이제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클라우드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와 관련된 매출이 얼마만큼 증가하고 향후 전망이 증가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 다음날, 이게 내일이 있죠. 내일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반도체죠. 반도체 쪽에 대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다 좋다 좋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좋냐,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 그 거기서 다음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와줘야 될 그렇죠. 뭐, 텐데. 거기다가 또 하나가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발표되는 거. 좀 이따 저녁에 발표가 되는 건데,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금융주들, 뭐 이런 금융 웰스파고나 이런 쪽에서 금융주 실적 발표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장단기 금리차가 최근 들어 많이 축소되고 역전되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얘네들이 과연 어떻게 발표하느냐. 그 과거에는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금융 섹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가끔씩 웰스파고 CEO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돼가지고 우리 별로 안 좋아라고 해가지고 실적 잘 나왔는데 그날 한 6%, 7% 빠지면서 금융주 전체에 걸쳐서 다 빠져버리는. 그래서 오늘은 웰스파고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에 장 마감 후에 넷플릭스 특히 IBM에 대한 실적 발표 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존슨앤존슨라든지 블랙락이 여러 가지 실적 발표들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하고. 그 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그 기업들의 실적들이 쭉 줄줄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해서 또 변화를 보이는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미국장 끝나고 나서 내일 아침에 말씀을 드릴 건데 내일 아침 우리 시각으로 아침 9시부터 민주당 뭐냐 미국 대민주당 토론회 있나요? 4차 토론회가 내일 우리 한국 시간 아침 9시부터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발표된 것들을 보면 뭐 메디케어 폴 그쪽에 관련해서 공격적인 발표들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쪽이 치고 올라갔고, 네, 물론 이제 유럽 종양학회 쪽에서 이제 잘 나오면서 치고 올라갔는데 그때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제 아침 9시부터 그 민주당의 그 정책. 특히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워렌 후보 있지 않습니까?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바이든을 역전시켰다가 다시 좀 내려갔다가 어저께 다시 내려갔고 지금은 완전히 좀 차이가 좀 약간 벌어졌거든요. 29대 한23 정도로 벌어졌는데 그러면 또 어느 정도 회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워렌 후보가 워낙에 말이 잘해요.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 강자군요. 1차, 2차 때 바이든이 별로 말을 못했고 바이든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던 시기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빠졌거든요. 거기다 공격은 당연하겠죠. 그럼 이제 워런 후보 같은 경우는 말을 너무 잘하니 그거에 대해서 또 그 여론조사 결과가 또 바뀔 수가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미국 쪽에서 대형 기술주, 제약주, 그다음에 금융주 이런 쪽이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그 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그렇죠. 네. 이제 물론 이제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는 않을 건데 일단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내일 그냥 심심삼아서 한 번씩 봐주는 것도 보도되는 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 선거와 관련된 흐름들이 미국에서는 확실히 있잖아요. 예.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 그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좀 흐름세를 같이 좀 보여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미국 쪽의 토론회도 함께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밖에 뭐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건 있을까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부터 영국에 맞아요. 예, 의회가 그랬습니다. 개원되잖아요. 예, 어제 예.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발언을 했었지만 별로 큰 내용이 없었고 대신에 이제 존슨이 갑자기 짜놓고 나타나서 성명서 발표했는데 10월 31일 날 브렉시트 단행할 거야. 자신 직접 해보는.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브렉시트 이슈가 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을 주다가 이게 상승 전환을 했다가 브렉시트 이슈 나오면서 다시 빠졌다가 상승을 하다가 터키 이슈가 발생하면서 또 빠졌거든요. 맨 마지막에 빠진 거는 터키 이슈였어요. 트럼프가 갑자기 뭐 관세 뭐 50% 그렇죠. 아무튼 뭐 그쪽 같은 경우는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와 관련된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렉시트 이슈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제 존슨 같은 경우는 31일 날 한다고 했고 근데 이제 의회에서는 3개월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있을 의회에서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번 주 후반에 EU 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국하고 EU하고 계속적으로 협상을 벌일 건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조치가 없이 가버리면, 그 존슨의 말처럼 31일 날 그냥 노들백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즉각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네. 파운드화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죠. 최근 들어서 아일랜드 총리하고 만나면서 이틀 동안에 뭐 한 2%씩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약세를 좀 네. 이어가게 만들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도 이제 워낙 강세가 좀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파운드화가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급격하게 약세를 보인다라면 달러 강세 그다음에 예. 그 영향으로 당연히 유로화도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매물 출회를 촉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이제 브렉시트 이슈는 좀 더 챙겨봐야 되는 그러게요. 맨날 정치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뭐 예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상태인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네.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 특히나 외환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국 수급에 거. 네. 이제 그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외에 우리가 조금 더 점검해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기업 실적이죠. 실적과 관련해서 두 가지 핵심 기업을 말씀해 주셨어요. IBM 그리고 은행주 특히 웰스파고 쪽의 얘기를 좀 잘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이를 중심으로 해서 좀 실적적인 측면도 계속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